마술 채널 니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형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니 바로 빠바밤, 지팡이를 돌리는 기술이죠. 이 지팡이를 멋지게 돌려보는 기술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건데요, 오늘 배워볼 기술은요, 여러분들이 이 마술사가 지팡이를 돌릴 때 사용하는 그 기술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술인지 먼저 살펴보고 오실까요? 그렇죠, 지팡이를 손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리는 그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술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예에 나가실 때 지팡이를 마술사처럼 돌릴 때도 쓸 수도 있고요, 저희 그 인트로 영상에, 구독 영상에 나가는 것처럼 돌릴 때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해 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지팡이를 마술사처럼 돌리는 이 기술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먼저 이 지팡이 돌릴 연습할 이 막대기, 꼭 이렇게 잡은 펜 같은 게 아니어도요, 뭐 길다란 뭐 대걸레 봉이라든지 길다란 막대기만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손을 이 상태에서요, 지팡이를 엄지 검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소지 손가락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소지 손가락을 중간 쪽 아랫부분, 살짝 중간, 지팡이의 중간 아랫부분에서 소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래,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돌려줍니다. 이때 올라오게, 이렇게 밖으로 올라오는 거를요, 중지손가락으로 잡아주고, 다시 중지손가락으로 잡아준 거를 중지로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고, 올라온 걸 다시 검지로 잡아주고, 이때 검지로 온 걸 엄지로 잡아주기가 어렵잖아요. 엄지가 짧으니까 이때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검지손가락을 타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거를요,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돌리는 건 어떻게 하냐, 그때는요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요, 여기서 검지손가락에서 다시 소지손가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게 반복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지손가락까지 오면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맨 아래로 내려서 하는 것보다 다시 하나씩, 한 개다씩 내려오는 방식도 있어요. 저는 그걸 더 추천하는 편인데,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온 걸 다시 약지로 걸어서 다시 맨 아래로 내려오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던 순서대로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이거를 꾸준히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잡아줄 때, 마지막에 잡아주는 그때만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한 바퀴 돌려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맨 아래 소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약지, 중지, 검지, 다시 약지로 내려오고, 다시 소지로 내려가서 다시 약지, 중지로 올라오고, 다시 검지, 중지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내고 싶은 부분에서는요, 검지 쪽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서 잡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어서 하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얍! 얍!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의 꿀팁입니다. 오늘의 꿀팁은요, 이 지팡이를 돌리는 걸 연습하실 때 가벼운 막대기보다는요, 좀 무거운 막대기로 연습하시는 게 처음에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가벼우면 손에 감이 좀 없어서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무게가 나가는 걸 가지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마술사처럼 돌리는, 이게 지팡이를 돌리는 이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저희가 구독 영상에 올렸던 이 기술들, 이걸 짜라라라라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걸 이어서 하는 법에 대한 것도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이 지팡이를 돌리는 거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네, 여러분들 저희가 댓글 Q&A를 시작했습니다. 댓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들을 골라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직접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바뀌어서 저희 알림벨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 니키 채널의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아! 아직도 니키 채널을 구독 안 하셨다고요? 여기 있는 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몇 개 추천해드릴게요. 이 영상이랑 이 영상 제법 재미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